부스터 132번 봅시다. 어떤 회사가, 이거 설명 먼저 해줄게. 자, 이거, 여기 회사가 무슨 신제품 출시하면 이건 이런 얘기야.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해. A가 있고 B가 있어. 둘은 경쟁 관계야. 서로 싸워. 삼성이고 애플이야. 뭐 지금 사실 애플은 상대가 안 되죠. 병신이죠. 삼성이면 삼성 존나 잘 나가지. 얘네가 신제품을 냈어. 아이폰 20를 냈어. 아이폰 20.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될까? 요 20가 나오면 삼성이 어떻게 돼? 불리해지지. 그치? 그럼 20가 잘 되게 할까? 못 되게 방해할까? 삼성은 못 되게 방해하겠지. 그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신제품 출시하게 내버려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지? 그치? 왜 그러냐? 애플이 아이폰 20를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를 밀어줘야 돼? 아이폰 20가 많이 팔리게 밀어줘야 되지, 그지? 그지? 그럼 나오자마자 신제품의 가격을 내줄 수 없잖아.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이폰 있지? 아이폰 19, 19. 요거의 가격을 올려요. 그럼 상대적으로 요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겨가? 20로 옮겨가겠지, 그지? 어? 19도 이거 19도 비싸네? 이럴 바에 24 이렇게 된다고. 얘네가 이런 전략을 취하거든. 오케이? 이해되니 이거? 그럼 삼성 어떻게 하냐? 얘는 갤럭시 20가 있어. 신제품 낼 건데, 아, 19라 똑같이. 갤럭시 19가 있어요. 19. 얘들도 요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올릴 수 있거든, 요것도. 왜? 애플도 19를 올리니까. 얘도 갤럭시 19를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근데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면 갤럭시 19의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이 싫어해, 좋아해? 존나 싫어하지. 근데 지금은 올려도 티가 나왔나? 안 나지. 그치? 얘가 올라갔으니까 똑같이 가격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가격을 올림으로써 삼성은 지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 그래서 경쟁사가 제품 출시할 때 그거 막지 마라,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이해되니? 막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도 내 기존 제품의 가격을 뭐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나오면 요 내용을 애플 삼성을 떠올리시면 돼요. 어떤 회사가 컴업위드가 출시하다는 뜻이에요. 신제품을 출시할 때 그 회사의 경쟁사들은 일반적으로 go on the defensive, 여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저건 안 좋아라고 안 좋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whatever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reduce, 뜻이 뭐예요? reduce? 줄이기 위해서 add가 이게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요 that은 동격이고요. 그 가능성이란 즉 offer가 원래 뜻이 뭐죠? offer? 제공하다는 뜻이거든. the offering은 제공해주는 건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제품이 will eat into 잠식하다라고 좀 어려우께서는 잠식하다가 뭐냐면 다 먹어치우다는 뜻이에요. 그 제품이 그들의 자신들의 판매를 다 아이폰 20이 갤럭시 19를 다 잡아먹어버릴까봐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요. 자, 근데 이 반응들 이렇게 이 반응이라는 얘기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능성을 줄이려는 반응들은 include가 뭐지? 뭐지? 포함하다. include 뒤에는 동명사만 써요.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이에 대한 반응인데 뭐냐, 첫 번째 마케팅 노력을 증가시키는 거. 갤럭시 19를 막 홍보해 뭐 이런 거, 그지? 아이폰 20이 좀 수그러들도록 이런 거. 아니면 offer 뜻이 뭐라고? 제공하다. 디스카운트 할인을 제공하는데 유통체계 파트너에게, 그러니까 핸드폰 지점들에게 좀 할인을 때리라고 한다. 할인 해준다. 그리고 심지어 로비가 뭐냐면 우리나라 로비가 불법이거든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정치인들에게 기업인들이 돈 대주는 거. 이게 로비야. 그래서 로비하는 거. 뭐에 대해서? 바로 regulation 뭐냐 이게? 규제라는 규제. 규제에 대한 심지어 로비까지 하면서 이 규제라는 것은 어떤 규제냐? hinder가 이게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그 상대방 라이벌의 확장을 막아버릴 그러한 규제를 위해서 로비까지 해가면서 이런 거지. 아이폰 20이 안 나올 수 있게
법안을 좀 새로 만들게 돈을 준다든지 정치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아이폰 20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런 노력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질문의 주제라고. 그래서 도우가 등장한 거예요. 도우 뭐다 이게? 이렇게 쓰면 그러나 그렇지만이라는 뜻이야.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조치, 행동들은 뭐다? means guide. means는 항상 앞에 붙어서 wrong이라는 단어가 돼요. 가이드가 인도하다잖아. 잘못 인도되어진 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시면 돼. 자, 보자.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실수로.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conventional 이게 기존이라는 뜻이야. wisdom이 원래 뭐지? wisdom? 지혜야. 기존의 지혜라는 얘기는 통념이라. 통념이 뭐냐면 늘상 그렇게 믿어오던 거일 뜻이야. 자, 비록 기존의 통념이, 이 통념이란 즉 동격입니다. 라이벌의 제품 론칭, 론칭 출시야. 라이벌의 제품 출시가 프로피스트 종류 먼저 프로피 수익. 라이벌의 아이폰 20의 출시가 수익에 해를 끼칠 거라고 하는 기존의 통념이 비록 종종 correct 맞는이에요. 맞긴 하지만 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야.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나의 연구는 보여줍니다. 대기하를 회사들이 뜻대로 본다는 거. 프라핏 아까 뭐라고? 이익. 이익이 증가하는 걸 본대. 오히려 뭐 한 뒤에 라이벌의 제품이 출시된 뒤에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 걸 나는 연구로 살펴봤다. 그 다음 언더라인이라는 건 기저에 깔린이란 말이 좀 어렵죠. 적어볼까? 근본을 이루는 이야기죠. 근본을 이루는 메커니즘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고? 시스템을 하시라고요. 어디 가니? 화장실. 빨리 갔다. 핸드폰 하지마. 괜찮아. 아니, 끄고요. 자,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은 프리리가 예쁜 말과 상당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땡땡. 뭐가 나오고 있니? 아까 제가 말한 게 나아요. 어떤 회사가 컴아웃 니드가 뭐라고? 무엇을? 출시하다. 오케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될 때 그 회사는, 자, 레이즈는 무엇을 올리다는 뜻이고 rise는 주어가 떠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가격을 올린다고 되죠. 자, 이제 아이폰 20을 출시할 때 아이폰 애플은 종종 그 가격들을 올립니다. 뭐의 가격? existing의 기존이라는 뜻이에요. 기존 제품들의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아이폰 18, 19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디자인이 원래 뜻이 뭐죠? 고안하다, 그렇지. 만들다, 설계하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인데, 고안된 것인데, 뭐 의도된 걸로 의역한 것이고, 이것은 고안된 것인데 만들기 위해서 그 신제품 두고 아이폰 20을 어떻게 보이게 더 저렴해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더 어떻게 보이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By comparison 비교해 봤을 때 말이죠. 뭐 비교해 봤을 때 아이폰 19와 20을 비교해 봤을 때 또 20이 값싸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요 S는 when으로 하시고 그 회사가 adjust는 뜻이 뭐죠? adjust, 무엇을 조정하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가격, 그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 때 아이폰 19의 가격을 조정할 때 그것의 경쟁사들은 그지? can do the same, 똑같은 걸 할 수 있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자신의 기존의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치? 요게 맞는 게 뭐라고? 자기네 제품, 아이폰, 갤럭시 19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어떻게 조정을 해요? 가격을 높여내려. 가격을 높인다. 이렇게 된다고. 수익이 창출됩니다. without ing 뜻이 뭐라고? 뭐뭐? 하지 않고. risk가 뭐예요? risk. 위험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위험을 부담하다는 뜻이 있어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뭐? 고객의 디펙트가 이게 이탈하다, 변절하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 가격 무슨 가격이에요? 올라간 가격이에요? 내려간 가격이에요? 올라간 가격에 대한 고객의 이탈의 위험에 부담 없이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3번. 자, 이거 모차르트 이제 효과에 대한 건데 어떤 실험을 해요.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났더니 클래식 뭐 있잖아, 그치? 듣고 났더니 애들이 무슨 공간, 무슨 지각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높아졌어.
그 얘기는 뭐야? 모차르트 음악이 뭐 효과가 있다? 아이들의 뭐 그 지능 이런 거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인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아보니까 모차르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틀어줘도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효과나 뭐에 대해서 바로 믿어버리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언론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So called는 소위 말하자면 자, 소위 모차르트 효과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이 만들 거라는 건데 당신의 아이가 더 어떻게 되도록 더 똑똑해지도록 만들 거라는 모차르트 효과는 좋은 예시입니다. 뭐의 바로 과학적인 발견 요게 보세요. 요게 전치사고 요게 ing가 being이 반드시 돼야 돼요. 전치사 동명사로. 앞에 들어간 finding 용어는 결과를 뜻인데 의미상적으로 멍멍이 강화돼요. 다시 자, 이런 소위 모차르트 효과는 좋은 예시인데요. 과학적 결과가 being distorted 요거는 왜곡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eing pp가 된 거야. 과학적 결과는 왜곡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결과가 왜곡되는 것에 좋은 예시입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매체에 의해서. 또 뭘 통해서? 하이프가 과대감 거예요. 과대감도를 통해서 매체에 의해서 과학적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이 과대광고는 워런트가 이게 보장하다는 뜻이에요. 보장되지 않은 광고인데 뭐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광고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질문의 주제예요. 질문의 주제. 질문의 주제 뭐다? 바로 언론에 의해서 왜곡 보도돼서 잘못 믿게 되는 과학적 사실들이 있더라. 자, 그것은 모두가 시작되었는데 연구원들이 보고했을 때 대비아를 selection 요게 선택이라는 뜻이거든. 음악인 거 선곡이 돼요. 모차르트 음악의 선곡에 노출된 뒤에 모차르트 음악의 선곡이라는 얘기는 모차르트 음악 중에 좋은 걸 선곡해서 여기에 노출된 뒤에 대학교 학생들이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증가를 보여줬는데 special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space의 형용사예요. space가 뭐지? 공간, 우주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공간, 공간이라는 뜻이요. reasoning은 요게 추리나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모차르트 음악 선곡한 거에 노출된 뒤에 들은 뒤에 대학교 학생들을 보여줬습니다. 증가를 어디에서? 공간 추론 능력에서 증가를 보여줬어요. 얼마 동안? 숫자 앞에 어바웃 약이에요. 약 10분 동안 뭐에 있어서? 과제에서. like는 뭐라고? like는 뭐뭐와 같이 전체사라고 뒤에 ing 된 거죠. 바로 피스에서 직소 퍼즐 뭔지 알죠?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기들을 한 대 여러 조각을 끼워 넣는 것 같은 임무에서 10분 동안 향상이 되더라. 여기까지 보면 모차르트 음악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잠깐 보자. note, 여기 동사로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먼저 대기하를 첫 번째 주목해 보세요. 그 연구가 once done이니까 뭐가 돼요? 행해졌다 이렇게 돼요. 행해졌는데 누구한테? 바로 대학교 학생들에게 행해졌다는 거 기억하세요. 누가 아니라 infants, 아기들이 아니라 이 아기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기들은 뭔가 학습이 된 상태 아니 안 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죠.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음악만이 변수가 돼서 능력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따질 수 있다고. 근데 대학생들은 어때? 이미 공부를 할 대로 하고 살아올 대로 많이 살아왔죠. 음악 말고 다른 변수가 별로 많잖아, 그치? 그거는 아기가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게 뭐다? 실험이 정확하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수를 잘못 잡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걸 주목해 보세요. 그 효과가 매우 brief, 짧았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잠깐 하고 끝났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In addition, 게다가 no one s는 요건 has의 줄임말이에요. has been able to, 어떠한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replicate, 반복할 수 없었는데 그 연구를 반복할 사람은,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는 한 번 하고 그냥 연구가 끝났다 이런 얘기라고. 누가 두 번, 세 번, 백 번 한 연구가 있다 없다? 없다.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으로는 뚱치고 말았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러면 공간 능력이 상승했냐. 공간 추론 능력의 증가는 turns out은 밝혀지나요? 밝혀지는데 바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뭐에 의해서? 어떤 auditory가 청각이란 뜻이야. 뭐가 됐든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다 향상됩니다. 모차르트 음악만이 아니라 그냥 카톡 걸린 소리만 들어도
향상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중에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바로 짧은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는 것 이것만 해도 다 향상되더라. 모차르트 효과가 아니더라. 자, 이런 자극은 유지시키는데 사람들을 alert, 뭐지 이건? 기민한이라고 해야죠,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깨어있는이라고 쉽게 가자.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While being tested, 시험을 보는 동안에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stop, 뭐지? 막다, 뒤에 a 나오고 뒤에 요 뒤에 from, ing가 길게 이어져요. 요게 지금 삽입으로 들어가는 되고 stop a from ing 뜻이 뭐냐? a가 ing 함께하는 것을 막다는 뜻이라고. 자, 그렇게 먼저 가보자. 자, 그러나 이것 중에 어떤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걸는 열성적. 열성적인 부모들이 뭐 하는 거? purchase가 뭐죠? 구매하는 거죠. buy. 열성적인 부모들이 모차르트 CD를 그들의 아기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차르트 효과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다 CD를 구입하더라.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자, 삽입된 거 한번 보자. 요 하이픈 앞에 있는 열성적인 부모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부모는 스펄과 자극하더거든. 자극을 받은 부모인데 뭐에? 바로 이 환상적인 주장에 말이죠. 이 주장이란 누구로부터? unethical, 비윤리 적인이라는 단어고 동의어 적어보자. immor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윤리적인 회사로부터의 이러한 환상적인 현실성 없는 주장에 자극받은 부모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의 주제가 뭐라고? 질문의 주제? 과학적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언론이 그걸 과대 광고로 막 허위 광고로 내지르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144번 정신 차려. 졸리지 벌써? 유민아, 유민 하고 있어? 야, 잠 좀 깨. 간다는 말이야 지금. 너도 어? 아, 감기 몸살이야. 약 먹었어? 힘내. 잠깐만 쉴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시자.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교실에 여기에 학생이 3명 있어. 옆에 교실 있죠? 조그만 교실. 여기에 학생이 20명 있어. 이거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 상황 가면 내버려 두니 아니면 뭔가 바꾸겠니? 바꾸지. 어떻게 바꿔? 그치, 이상하지. 쟤들이 일로 오라 그러고 내가 저로 가겠지. 그치? 인간이란 항상 무언가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가 짚는 주제예요. 뭔가 언밸런스한 상황을 못 보고 항상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가 짚는 주제예요. 자, 보자. 흐름을 regulate은 조정하다, 규제하다. 흐름을 조정하는 인간의 시스템은 거의 항상 좀 더 responsive 반응을 되게 잘합니다. 바로바로 합니다. 누구보다 mechanical이라는 건 메카닉, 기계입니다. 기계적인 시스템보다 인간은 더 빨리빨리 반응해요. 기계는 좀 느려. 자, 당신은 ever had to 뭐였죠? 해야 했다, 그치? 당신은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차에서 빨간 신호등이 말이죠. 신호 막혔어. 어떨 때냐면 there was a lot of traffic이 원래 교통이거든. 많은 차량이 있을 때. 어디에? on your street. 요 스트릿은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멈춰있는 그 도로에는 차가 열나 많고 그리고 none이 맞는 건 차가 없다는 뜻이에요. 차가 없는데 어디에? On the cross street. cross는 교차되는 다른 차선. 내가 있는 차선에 차가 열나 많아. 막혀서. 근데 교차되는 다른 차선에 차가 없어. 이런 상태로 언밸런스한 상황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내가 말한 건 똑같아요. 이 교실에 두 명이야. 옆 교실에 조그만데 20명이야.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거 본 적 있니 없니? 없어. 뭐야? 바로 조치를 취한다. Responsive가 바로 들어간다.
반응적이게 된다. 자, 이 상황에서 한쪽은 차가웠고 한쪽은 연락이 뻥 뚫린 상황에서 한 경찰관이 즉시 그 상황을 볼 겁니다. 언제 와서 또 나왔는데 뭐라고? 조정하는. 그리고 조정할 건데 방향상의 흐름을 조정할 겁니다. 밑이란 게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놈은 없는 쪽으로 보낸다. 자, 똑같은 것이 apply는 적용되나요? which is 엄격한 규칙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어디에서? 회의에서 말이죠. 회의에서도 조정작용이 일어난다. 그 뒤에 투부정사 진주어기 때문에 앞에 is을 써요. 가주어 때는 안 되고 어려워요. get 요게 밑에 적어놨죠? 누가 뭐 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하게 하는 거?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게 하는 거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떠할 때 단서가 붙어요. 뭐 할 때? 그 participant이 뭐지? 참가자들이 오직 허락되는데 말하는 것이 언제 허락돼? 어떻게? fix 정해진 순서로만 말하도록 허락될 때는 이게 대화가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치? 대화나 회의라고 어떻게 해야 돼? 뭐 의견이냐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바라보라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진행이 되지, 그치? 뭔가 이 사람이 민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다음 순서는 내가 아니야. 그럼 난 참아야 되지. 그럼 이제 한참 시간 지났는데 야, 민서야 아까 너가 한 말에 대해 내가 반대 의견이 있어 라고 말하면 회의가 진행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해진 순서로만 말을 하도록 허락되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스템은 sensitive, 섬세한 중재자인데 이 시스템은 맞출, 조정할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필요에 말이죠. 바로 개개인들의 필요에 그 집단 속에서 without ing가 뭐라고? 뭐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서 let은 사역동사로 뜻이 뭐였어요? 누가 뭐 하게 만들다. 어떤 누군가가 지배하다요. 어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회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음으로써 고정된 순서를 하게 되면 한 놈이 자기 순서 할 때 쭉 말할 수가 있잖아. 그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거 인간은 항상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 분명히 모든 회의 뭐 숫자 앞에 모을 때 이상이에요. 4명이나 5명 이상의 모든 회의는 리더를 필요로 하지요.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밸런스, 균형 잡힌 대화의 흐름을 유지할 사람입니다. 질문의 주제가 뭐라고? 인간은 항상 뭘 하려고 그런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다. 언밸런스한 걸 밸런스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잠깐만 쉬고 나머지 두 개 살펴보자.